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자, 그러면 ETF 흐름을 통해서 또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진단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청규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까 잠깐 우리 저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ETF가 오스템 관련해서 뭐 굉장히 런이 좀 있었습니까? 아, 런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네. 제가 그 들어오기 전에 화면 하나 지금 뉴스 하나 띄워놨는데요. 네.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혹시 보이시나요? 일부 은행, 증권사, 오스템 임플란트 편입 펀드 판매 중단이라는 뉴스가 1월 6일 16시 42분, 그러니까 들어오기 한 2시간쯤 전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스템 임플란트 편입 펀드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펀드뿐만 아니라 ETF들도 그 판매 중단의 범위에 속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좀 화면을 좀 더 갖고 왔어요. 그 판매 중단에 좀 대상이 되는 ETF가 주로 이제 헬스케어 ETF라든지 의료기기 ETF라든지 이런 쪽인데요.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타이거 헬스케어고요. 은행 쪽에서 판매된 금액을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뭐 간헐적으로 순매도가 잡히긴 했지만 이 날짜 1월 4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순매수가 굉장히 크게 잡혔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이 좀 잘 넘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대감을 갖고 계신 투자분들이 좀 대규모 매수에 나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타이거 헬스케어가 어떤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뜯어드릴게요.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 네. 여기 보시면 셀트리온, 삼바, 셀트리온 헬스케어, 유한양행, 뭐 SK바이오팜, 우리가 알만한 바이오 기업들이 네네네. 다 들어가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오스템 임플란트 하나로 인해서 이 관련된 ETF 전체가 수급이 좀 꼬여버린 거죠. 오스템이 있네요, 보니까. 네네, 오스템이 비중이 작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일단은 지금은 들어가 있으면 얼마가 들어가 있으면 뭐 이런 전제 조건이 달린 게 아니라 들어가 있으면 편입되어 있으면. 그래서 아마 저는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아, 오스템으로 말미암아 좀 파급 효과가 좀 바이오나 헬스케어 쪽으로 좀 번지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좀 했었거든요. 네. 아니나 다를까 뭐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ETF 쪽에서 뭐 은행 신탁이라든지 네. 이런 쪽에서 매수가 잡히면 뭐 오스템은 거래 정지니까 뭐 냅두더라도 나머지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가니까 그나마 긍정적일 수 있는데 오스템 임플란트 인해서 이 ETF 앞으로 사지 마 멈춰 이래버렸기 때문에 네. 나머지 바이오 종목들 쪽으로도 좀 수급이 꼬였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들어오기 전에 이제 은행권에 있는 이제 은행권 신탁에 있는 친구들이랑 계속 얘기를 좀 주고받았거든요. 카톡방에서. 그래서 이제 막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뭐 비예금이라고 부르거든요. 은행에서는 은행 신탁에서 판매하는 펀드나 은행 신탁에서 판매하는 ETF들은 비예금이라고 불리는데 비예금 쪽에 좀 리스크 뭐 규제라든지 이런 게 좀 강화돼서 뭐 당분간 뭐 헬스케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은 좀 펀드가 좀 판매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눴어요. 그래서 네. 아마 오늘 코스닥의 낙폭이 이런 것들을 좀 선반영한 게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잠깐 화면 봐주시면은요. 예, 제가 뭐 늘 방송 시간마다 말씀드렸던 게 뭐 선물과 현물 간의 가격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너무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좀 멈추겠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코스닥 150 3.5% 하락했고요. 코스닥 150 선물 같은 경우에도 3% 하락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지수를 보실 때에는 ETF 투자하시는 분이든 투자하지 않는 분이시든 이 선물과 현물 가격의 괴리를 항상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선물이 현물보다 높은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미래 가격에 대한 예측이 들어갔기 때문에 선물이 현물보다 지수대가 높은 게 정상인데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1399포인트가 선물 가격이고요. 1411포인트가 현물 가격이니까 무려 백오데이션이 12포인트 정도 백오데이션이 나고 있어요. 네. 그만큼 코스닥 선물 시장 쪽에서는 굉장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매도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러면 그 매도 압력의 정체가 무엇일까 뜯어본다면 코스닥 150도 마찬가지거든요. 바이오 헬스케어
플레이어 비중, 특히 뭐 BT라고 불리우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팔 수가 없으니까 코스닥 150 선물을 이용해서 파는 게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은요, 제가 시장의 공포 심리와 관련해서 여기 뭐 광고에도 간혹 나오긴 하는데 금현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 차트의 위에 있는 게 뉴욕에서 거래되는 금 가격이고요. 요 밑에 있는 차트가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렸던 S&P 500의 변동성 지수인 빅스예요. 그래서 최대한 시계열을 맞춰보려고 좀 맞춰봤는데 뭐 공교롭게도 뭐 딱 떨어지진 않지만 둘 다 소폭이지만 반등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뭐 반등의 폭이 직전 반등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 뭐 미국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조정 뭐 이런 쪽으로 좀 극단적으로 보진 않지만 둘 다 공교롭게도 소폭이지만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심할 필요는 있다. 뭐 좀 약간 비겁한 얘기겠지만 뭐 골드 가격도 오르고 또 빅스 가격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빅스 지수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또 ETF 네. 통해서 또 이렇게. 네. 근데 그 아까 그 판매가 중단됐다고 하신 거. 네네네. 그러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뭐 환매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 파는 건 전혀 상관없는 거죠. 파는 건 전혀 상관없고요. 신규로 그 ETF나 그 펀드를 가입하는 것은 일단 중단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얘기를 드려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오늘도 또 환율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네, 제가 네. 아마 ETF 방송이지만 뭐 통화 관련된 ETF는 말씀드린 적이 없거든요. 근데 ETF 중에서도 달러 선물 ETF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자, 일단은 그 FX 쪽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정도 FX 관련된 ETF가 있고요. 미국 달러 선물,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 2X. 여기도 고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통화로는 일본 엔 선물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 달러 선물 위쪽 아래쪽 그리고 위로 두 배 아래로 두 배 전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거래량이에요. 보시면은 달러 선물 이거 플러스 한 배짜리 오늘 같은 날 이제 원화가 약세였으니까 얘가 플러스가 났겠죠. 거래량이 20만 6천 계약 20일 평균 거래량 대비해서 두 배 정도 늘어났고요. 네. 고버스 같은 경우 아래쪽으로 배팅하는 것도 20일 거래량 대비해서 두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뭘 눈여겨 보셔야 되냐면 시가총액이 늘어났냐 줄어들었냐를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달러와 강세에 투자하는 미국 달러 선물 ETF 같은 경우에는 20일 전 평균 시총보다 오히려 시총이 감소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팔고 나갔단 얘기예요. 네네. 예. 그러니까 1,200원 넘어왔으니까 갈 만큼 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ETF에 녹아져 있고요. 반대로 고버스 같은 경우에는 20일 평균 거래량 대비해서 소폭이지만 시총이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 1200원 이상에서는 좀 워낙 강세 쪽으로 배팅해봐도 되지 않겠어? 그리고 네. 너무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뭐 이런 것들은 되돌림이 나오지 않겠어? 라는 심리가 ETF에 묻어져 있으니까 내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거 좀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좀 더 말씀드릴 건데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래도 오스템 임플란트가 들어가 있는 ETF 리스트는 좀 마음이 아프지만 좀 보여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경각심 차원에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들어가 있는 ETF가 뭐가 있는지 한 번 더 복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네. 예,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가 들어가 있는 비중 순으로 좀 순서대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뭐 타이거 의료기기 7% 들어가 있고요. 이건 아마 언론상에서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타임폴리오의 K컬처 액티브라는 액티브 ETF에도 5.8%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타이거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 코덱스 K이노베이션 액티브, 그리고 타이거 중국 소비 테마 이런 ETF들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이럴 때는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항상 공시를 살펴봐라. 왜냐하면 공시에서 중요한 사항들을 얘기해 줄 거니까 공시를 살펴봐라.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타이거 의료기기 공시를 보시면 1월 3일날 공시가 나왔습니다. 예, 뭐라고 공시가 나왔냐면 동 ETF가 추종하는 FN 가이드 의료기기 지수 내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의 비중은 최근자 뭐 기준으로 뭐 7.2%가 담겨져 있으니 뭐 주의하십시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요.
이러면은 오스템 인프란트 거래가 정지돼 있기 때문에 네. 나부 이 ETF의 순자산 가치와 이 ETF의 현재가가 괴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렇겠죠.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나부를 보시면 18,916원의 나부가 상성되어 있는데 현재가는 이거보다 낮은 18,890원. 물론 괴리가 크진 않지만 이거는 나중에 또 오스템 인프란트가 거래가 재개된다든지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숫자니까 뭐 이런 ETF들은 나부와 ETF 현재 가격의 괴리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뭐 주의를 해라라는 말씀 차원에서 네. 제가 요걸 한 번 더 복기해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 더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워낙 오늘 우울하다 보니까 아 무슨 좀 재미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좋을까 아니면 재미난 투자 아이디어를 네네네. 좀 던져드리면 좋을까 ETF 쪽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저는 ETF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수 관련된 변동사항 이런 것들을 많이 체크하거든요. 2월 달에 MSCI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예, MSCI. MSCI는 2월, 5월, 8월, 11월 1년에 4번 정기 변경하거든요. 네. 그래서 벌써 증권사에서 2월에 어떤 종목이 MSCI 코리아에 들어갈 건지 관련한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삼성증권의 김동영 애널리스트가 쓴 보고서인데요. 네. 뭐 오늘 이 종목 들으시면 굉장히 마음 아프실 거예요. 위메이드. 들어가는 예, 예.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아, MSCI에. 네, 네, 네.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 메리츠. 예, 예, 예. 그래서 아마 위메이드 들어간 종목들 제가 보여드리면 오늘 마음이 좀 많이 아프실 거예요. 워낙 많이 위메이드가 주가가 빠졌고 위메이드가 들어가 있는 ETF들이 오늘 굉장히 가격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걸 보면서 아 2월 달에 MSCI에 위메이드가 들어가게 되면 좀 기계적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네. 뭐 그런 차원에서 좀 한번 갖고 왔고요. 두 번째 종목은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여기도 주가가 많이 좀 올랐죠? 예, 맞습니다. 참고로 네. 이런 그 지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시가총액 방식이다 보니까 최근에 시가총액이 빠르게 올라온 종목들이 편입되고 반대로 시가총액이 떨어진 종목들이 제외되는 일종의 모멘텀 전략이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는데요. 메리츠 금융지주를 많이 담고 있는 종목은 타이거 증권 그리고 타이거 코스피 고배당 그리고 코세프 고배당 뭐 아리랑 코스피 중형주 이런 종목들에서 뭐 메리츠 금융지주 많이 담고 있고 발표는 2월 10일 날 발표가 됩니다. 네. 2월 10일 날 발표가 되고요. 리밸런싱은 2월 28일 날 리밸런싱 일어날 건데 2월 10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짜더라고요. 2월 10일? 네. 왜 중요하냐고 왜 중요하냐면요. 네. 그 제가 그저께 공시 읽어드릴 때 2차 전지 ETF에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을 언제 넣는다고 말씀드렸냐면 상장 후 7영업일 후에 편입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1월 27일 정도에 상장하니까 7영업일 더 하면은 2월 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설날이 껴 있더라고요. 아. 네, 설날이 껴 네, 설날이 껴 있어가지고요. 설날은 영업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설날을 제외하고 영업일을 계산해 봤더니 2월 10일 근방이더라고요. 아. 2월 9일인가 그럴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아마 그때 정도에는 뭐 이런 이벤트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리밸런싱 이벤트 이런 기계적인 수급들이 충돌하는 그런 날짜이기 때문에 아마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좀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또 뭐 오늘 위메이드 좀 많이 빠지고 뭐 메리츠 금융지주는 뭐 빠지진 않았지만 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마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네. 하나 숨겨진 종목이 있어요. 네. 예, 네, 숨겨진 종목이 뭐냐면요. 보통 사람들은 어떤 종목이 들어와요, 어떤 종목이 빠져요, ETF에 어떤 종목이 들어와요, 어떤 종목이 빠져요, 이것만 보시는데, 네. 모든 대부분의 지수들은 유동비율 가중 시가총액 방식이에요. 유동비율 가중 시가총액. 예, 유동비율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만약에 정프로님이 대주주예요. 네. 근데 정프로님이 갖고 있는 지분은 매매를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할 가능성이 높죠. 그게 비유동이에요. 아, 그걸 빼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장하고 나서 처음에 유동비율이 낮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관들이 청약을 할 때 나 6개월 동안 안 팔 거야. 나 3개월 동안 안 팔 거야.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는 비유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시장에서 트레이딩되는 물량들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상장 초기에는 유통되는 물량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확 올라간다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MSCI도 마찬가지예요. MSCI도 유동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MSCI는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종목이 투자할 때 참고하는 지수다 보니까 유동비율이라는 표현보다는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비율. 근데
한 종목이 최근에 SK텔레콤에서 어떤 종목이 인적 분할됐죠? SK 온 그거요? SK요. SK스퀘어. 네, SK요. 네, SK요. SK스퀘어가 인적 분할을 했는데 SK텔레콤은 통신 국가 통신 산업이다 보니까 네. 외국인 비중 제한이 있어요. 아, 50% 밑인가 뭐. 네, 49%요. 네, 네. 근데 네. SK스퀘어는 이제 통신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49% 제한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얘는 외국인들 보기에는 갑자기 유동 비율이 확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SK스퀘어가 많이 담겨져 있는 ETF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같은 시총 1조짜리 기업이 두 개 있다고 하더라도 대주주가 한 50% 갖고 있는 거는 이게 실제로는 5천억만 유동이 네, 되는 거고 예, 예, 예. 아, 그걸 좀 차이가 있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빈집이라고 저희 패시브 쪽에서는 이런 게 빈집이거든요. 야, 누가 들어가? 누가 빠져?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가고 LG 화학이 빠질 거야.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SK 스퀘어처럼 그전까지는 통신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비율이 49%로 제한이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통신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동 비율, 외국인 투자 비율이 확 올라가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저희 패시브에서 아니면은 알파 전략을 하시는 분들 쪽에서는 그런 게 빈집이거든요. 보시면 어떤 ETF에서 SK 스퀘어가 많이 담겨져 있냐면 네. 타이거 방송통신, 타이거 예, 방송통신, 예, 예 그리고 타이거 200 IT 레버리지. 아 오늘은 왜 이렇게 타이거만 얘기해 주는지 모르겠네. 이러면 안 될 텐데. 아 경쟁자죠. 예, 예, 예. 저는 삼성 자산인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예. 예 그리고 밑에 마스터 스마트 커머스 액티브 그리고 마스터 테크 미디어 텔레콤. 그렇지만 텔레콤은 하나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더 이상 텔레콤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정기 변경에서 빠질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MSCI 정기 변경이 2월 28일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때까지는 약발을 받고 3월 옵션 만기 동시 만기일 다음 날이라든지 이때 텔레콤 ETF에서는 빠질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 정도까지 염두에 두시면 아마 뭐 ETF를 하시던 종목을 하시던 좀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좀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좀, 네. 좀 우울한 날이다 보니까 좀 좋은 얘기 아니면 좀 재미있는 얘기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위메이드 관련해서 이런 뉴스가 있어가지고 이런 보고서가 있어가지고 기쁜 마음에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